클레로 방정식입니다. 클레로. 세 번째, 클레로의 방정식. 자, 클레로 방정식은 요런 꼴입니다. y가 x에 dy dx 플러스 f에 dy dx 요런 꼴입니다. 요런 꼴이 클레르 방정식인데 요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아까 리카디 방정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렸잖아요. 근데 클레르 방정식은 독자적으로 그냥 풀립니다. y 프라임을 요게 y 프라임이죠, 그죠? 요게 y 프라임, 요게 y 프라임이니까 편의상 이제 y 프라임을 p라고 하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y는 x 곱하기 p 더하기 f의 p가 되겠죠. 자, 이걸 x로 미분해줘요. 자, 요 양변을 x로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y dx가 나오는데 dy dx 요거는 뒤에 요거는 이제 dy dx인데 dy dx는 사실 p죠, 그죠? p가 요거는 p 플러스 x의 dp dx 플러스 f 보자 df dp에다가 dp dx 가 되겠죠. 이 FP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보면은 PP 날아가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주면은 0은 DPDX, DPDX 나누죠. 그러니까 같이 있죠, 그죠? DPDX 묶어주고. X 플러스 DFP, DP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0이잖아요. 뭔가를 곱해서 0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0이든, 요게 0이든, 이게 되겠죠. 뭐둘다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그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두 가지는 아닌데, 첫 번째 경우는, dpdx가 0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dfp에, dp가 0인 경우가 아니겠죠. 자, 첫 번째에서 네, 첫 번째에서 이제 dpdx가 0이라면은 요거 사실 p가 어떤 상수 k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죠? 근데 아까 원래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원래 방정식이 y라는 게 xp 그죠? xp 더하기 fp였나요? xp 더하기 fp였죠. 자, fp였잖아, 그죠? 여기 p가 k였으니까 y가 kx 더하기 fk라는 게 바로 요 클레르 방정식의 하나의 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주의해줄 점이 뭐냐면은 p가 아까 k였는데 p라는 게 뭐였냐면은 dy dx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k라 그러면은 요거를 그러면은 바로 적분하면은 또 y를 구할 수 있지 않냐? y라는 게 그러면은 적분해주면은 kx 더하기 예를 들면 새로운 상수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게 원래 방정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원래 방정식은 FP였거든. 뒤에 나오는 그게. 그래서 알파가 FP일 때만 요게 성립하는 것이고, FK겠지, 사실 P가 K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요렇게 이제 K가, P가 K였으니까 다시 또 P를 적분하면 나오지 않느냐. 요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P가 K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P가 K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P를 이제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얻는 근이 해가 훨씬 간단하고 이제 정확한 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신 분도 계세요. 네. 결론은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x 더하기 dfdp가 0인 경우. 그죠? 두 번째 경우는 x 더하기 dfdp가 0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dfdp가 다시 dfdp 써주면 어떻게 돼요? f'p잖아요, 그죠? f'이라는 게 이제 그거지만 p에 대한 미분이지만 f'p가 마이너스 x고 그거를 f'의 역함수죠. 그러면은 p라는 게 f'의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죠? 그 요거는 어떻게 되냐? p가 또 뭐였죠? dy dx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더 y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양면 적분해 주면은 x에 적분해 주면은 y라는 것이 인테그랄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의 네. 마이너스의 역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를 또 하나 얻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요 해하고 요 해는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그죠? 예, 달라 보이죠? 요거를 일반해라 그러고요. 요거를 끌레르 방정식의 일반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 해를 끌레르 방정식의 특이해라 그래요. 특이해. 일반해에 요 특이해가 포함되지가 않아요. 신기한 게. 나도 좀 책을 읽어보니까 요 특이해라는 게 이제 일반의 포락선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예, 특이해는 일반의 포락선이다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예,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끌레르 방정식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은 편의상 이제 dydx를 p라고 치환하고 양변을 그냥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러면은 인수분해된 꼴로 나타나고 요 인수분해된 꼴에서 각각이 0이다라는 걸 착안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의 하나하고 특이의 하나가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끌레르 방정식에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포락선이라는 게 뭐냐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포락선이라는 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포락선이라는 게 이미 어떤 곡선군이 있어요. 뭐 직선군일 수도 있고 곡선군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곡선군이 있다고 쳐요. 요거에 전부 다 접하면서 지나가는 요걸 요선이 쪽이죠. 다 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포락선이라 그래요. 요 곡선군의 포락선. 예, 요 곡선군의 포락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원이 요렇게 점점 커져요. 요거의 포락선은 요렇게. 요런 게 이제 포락선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 사실 이제 포락선을 그러면은 끌레르 방정식으로만 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포락선을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운 좋게 이제 그 끌레르 방정식의 일반에 대한 포락선은 특이해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포락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함수가 어떤 곡선군이 x, y 그다음 매개변수 t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고 해봐요. 요게 0이다라는 걸 표현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포락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접해야 되잖아요. 곡선군의 모든 점하고 이제 접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되게 헷갈리네. 자, 만약에 곡성군이 이렇게 있으면, 곡성군의 각각 점에서, 우리가 접해야 되잖아요. 일단 접하는 선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아, 이게 미안합니다. 내가 좀 헷갈리는데. 좀 헷갈리네. 포락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관음 방법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걸 매끄럽게 지금 설명이 좀안 되네요. 좀 헷갈리네. 포락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오늘 영상 그래서 끌어도 방정식에 대한 풀이 정도로 예, 만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베르니 방정식, 그다음에 리카티 방정식, 그다음에 끌어도 방정식 요세 가지 방정식이 전부 다 이제 일개 방정식이고 일개 상위방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선형 방정식인데 각각의 풀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해 드렸고 어떻게 푸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겠네요. 내일인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이따 포락선 다시 올릴까? 포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 책에 있는 연수 문제들 한번 각각 풀어보는 걸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